안녕하세요. 이야기 심리 철학 개굴개굴 개꿀리뷰의 개굴입니다. 오늘은 돌려라 시간 나침반 고대 그리스 편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첫 번째 이야기,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요? 고대 사람들도 아름다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인간만이 유일하게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존재고 아름다움을 창조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름다움의 근원은 인간 안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존재고 덕성을 가진 존재이기도 합니다. 덕성은 더 현명하게, 더 꿋꿋하게, 더 강하게, 더 착하게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도 인간만 가질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우리가 아름다움과 덕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처럼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고대 그리스인의 특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골치 아픈 질문들이 서양 철학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서양인들이 세상을 보는 눈은 2600년 전 에게의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고대 그리스 사람들에게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입니다. 두 작품은 서사시로 신과 영웅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여인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이야기가 주인데요. 두 작품 모두 호메로스가 썼다고 합니다. 일리아스는 고대 전쟁인 트로이 전쟁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그 전쟁의 시작은 미인 대회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는 세 여신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여신을 뽑는 신사를 맡게 되었고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자신을 뽑아주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파리스에게 사랑에 빠지도록 해주기로 했고 그래서 파리스는 아프로디테를 뽑았고 헬레네를 납치했습니다.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바로 헬레네였거든요. 그런데 헬레네는 스파르타 왕 메넬라우스의 아내였습니다. 헐, 유부녀 납치? 메넬라우스는 화가 났고 메넬라우스의 형 미케네의 군주 아가멤논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아가멤논은 파리스와 트로이의 전쟁을 선포했고 이 전쟁에 아킬레우스, 헥토르 같은 영웅도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트로이 전쟁에서 유명해진 영웅이 한 명 더 있는데요. 그가 바로 트로이를 패배로 이끈 오디세우스입니다. 그리스군은 전쟁을 포기하는 척하고 트로이 성문 앞에 커다란 목마를 세워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트로이 병사들은 목마를 성 안으로 끌고 갔고 밤이 되자 목마에 숨어있던 그리스 병사들은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오디세우스 덕분에 10년이나 끌었던 전쟁은 끝이 났고 그리스는 승리했습니다.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스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럼 오디세이아를 살펴볼까요? 오디세이아는 트로이 전쟁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가는 오디세우스 이야기입니다.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10년이나 걸렸고 거대한 바다 괴물, 바다 요정, 외눈박이 거인, 사악한 마녀 때문에 모험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써서 서양 문학의 기초를 마련한 호메로스는 앞이 보이지 않는 시인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호메로스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아테네. 고대 그리스는 오늘날처럼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였습니다. 고대 그리스에는 여러 도시 국가가 있었고 모두 독립된 나라였습니다. 당시 이집트나 페르시아에는 권력의 중심인 수도가 있었지만 그리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폴리스로 불리는 각 도시마다 정부가 있었고 이 폴리스를 통틀어 고대 그리스라고 합니다. 당시 에게해와 지중해 주변에 수천 개의 도시가 있었다고 추정되며 그 중에 대표적인 도시 국가가 바로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가장 강력한 도시 국가 중 하나였고 그리스의 상징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크로폴리스에서는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테네 신을 모시던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아테네는 아테네의 수호신이고 지혜와 정의로운 전쟁의 여신입니다. 파르테논 신전 건축은 페리클레스라는 정치인이 시작했는데요. 페리클레스는 파르테논 신전을 통해 아테네를 철학과 예술, 과학의 중심지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아테네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입니다. 서양 철학은 바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는 민주주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가 국민이 통치하는 제도라는 것은 다 아시죠? 아테네는 그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아테네는 나라의 중요한 일을 모두 함께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국민 모두가 책임지는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덕성을 발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나라를 다스릴 만한 능력도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민들은 투표를 통해 민주주의에 참여합니다. 투표로 대표를 뽑아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죠.
스파르타. 스파르타는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있던 국가입니다. 스파르타의 군대는 강했으며 이곳 남자들은 군사훈련을 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고 용맹해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스파르타 남자들은 모두 몸이 튼튼하고 병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타고난 병이나 장애가 있는 아이가 태어나면 산에다 버렸다고 합니다.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집단생활을 하며 군사훈련을 받았고 남자들의 군복무는 20살에 시작해 60살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기원전 480년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1세는 군대를 이끌고 그리스 도시국가들을 침입했습니다. 페르시아 전쟁은 13년째 이어지고 있었고 스파르타 왕 레오니다스는 군사 300명으로 10배가 넘는 적을 막아내야 했습니다. 병사의 수는 훨씬 적었지만 스파르타 병사들은 한동안 페르시아를 잘 막아냈습니다. 덕분에 다른 도시국가들은 반격을 준비할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파르타 병사들은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덕분에 그리스 연합군은 반격에 성공해 페르시아를 물리쳤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간 나침반을 돌려볼까요? 페르시아가 그리스 도시국가들을 침입할 무렵 지중해의 다른 지역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있었습니다. 당시보다 1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586년경 바빌로니아의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파괴한 성전입니다.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유대인들을 노예로 잡아갔습니다. 이 노예들은 이후에 페르시아 덕분에 자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더 재미있는 고대 그리스 이야기. 고대 그리스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장군도 살았는데 그가 바로 알렉산더 대제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개굴 개굴. 고대 그리스 두 번째 이야기.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건 고대 그리스인들의 특기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아름다움을 사랑했고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기술을 갈고 닦았고 오늘날까지도 감탄을 자아내는 건물과 예술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예술은 고전주의라고 불리는데 고전주의는 이후에 서양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고대 로마가 영향을 받았고 이후에는 르네상스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미술은 후대의 많은 예술가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의 인체 조각은 모델 한 사람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인체의 이상적인 모습을 표현한 작품들입니다. 고대 올림픽. 고대 올림픽은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 대표들이 모여서 벌인 운동대회였습니다. 올림픽과 올림픽 전후엔 전쟁도 벌이지 않을 만큼 중요한 행사였고 큰 축제였습니다. 올림픽의 우승은 여자들에게 인기를 얻는 최고의 방법이었고 우승한 사람은 우수한 체력과 덕성을 겸비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오늘날처럼 큰 돈을 받고 트로피를 받으며 스카우트 제의가 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받은 건 올리브 잎으로 만든 관뿐이었습니다. 당시에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명예였고 그 올리브 잎은 메이드 인 헤븐, 즉 신들이 준 것으로, 즉 신에게 인정받는 최고의 영예를 받는 것입니다. 올림포스 산의 신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신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전쟁, 사랑, 결혼, 지혜, 이 모든 것이 신이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신이 있었고 그 신들의 왕은 제우스였습니다. 신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12신은 올림포스 산 꼭대기에 지어진 궁전에 살았습니다. 올림포스는 산이 높고 험해서 인간이 오를 수 없었습니다. 올림포스 산 꼭대기의 궁전은 정말로 화려했다고 합니다. 궁전에서 제일 중요한 곳은 12신이 모여서 인간의 일을 결정하는 거실이었고 거기서 신들은 인간에게 상과 벌을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 신들은 인간하고 비슷해서 질투도 하고 원한도 품고 다치기도 하고 고통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서로 사랑에 빠져서 아이를 낳기도 했습니다. 태어난 신은 신, 반신 또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스 신들은 사람하고 다른 특징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은 죽지 않았고 엄청난 힘을 휘둘렀습니다. 신은 지상세계에 사는 인간의 운명을 마음대로 조종하기도 했습니다. 철학. 어려운 생각을 하고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것이 고대 그리스인의 특기라고 말씀드렸죠. 수학이나 자연, 세상에 대해 고대 그리스인들은 질문을 했습니다. 덕분에 철학이 태어났습니다.
철학은 세상을 관찰하고 세상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논리적으로 찾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에는 이렇게 질문하고 해답을 찾으려는 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엠페도클레스는 만물의 근원을 네 가지로 보고 그것은 흙, 물, 불, 그리고 공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생각과 사상들이 공존했고 끝없는 논쟁을 통해 발전했으며 오늘날 현대과학으로 입증된 것들도 있습니다. 데모크리토스는 모든 물질은 작은 입자로 이루어진다고 보았으며 너무 작아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입자, 그것을 원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은 여러 문제들을 토론했고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서로 생각이 다르면 토론이 다툼으로 번지기도 했지만 이들의 생각은 세상을 보는 우리들의 눈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철학자들은 논리와 증명을 통해 질문의 해답을 찾으려고 했고 이러한 태도는 과학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결국 고대 그리스 철학이 과학을 낳았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 기원전 4세기 그리스에는 어린 시절부터 세상 누구보다 큰 야망을 품은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아버지 필리포스 2세를 이어 마케도니아의 왕이 된 건 20살 때 일입니다. 알렉산드로스는 18살 때부터 직접 전투에 참가했고 왕이 된 다음에는 군대를 더 키웠고 당시에는 아무도 쓰지 않는 전술을 쓰며 적군을 무찔렀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정복한 땅은 엄청나게 넓었는데요. 알렉산드로스가 정복한 땅은 동양과 서양으로 이었고 고대 그리스 문명을 사방으로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로스가 이룩한 대제국 때문에 그리스 도시 국가의 개성은 사라졌고 하지만 알렉산드로스가 후계자도 없이 젊은 나이에 죽자 고대 그리스는 갈갈이 찢어졌고 고전주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 나침반을 돌려서 그 시대의 일을 몇 가지 더 알아볼까요?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대제국을 건설할 때 중앙아메리카의 마야인들은 밀림 한가운데 놀라운 도시와 신전을 지었습니다. 마야 문명은 천문 관찰, 달력 제작, 문자 등의 분야가 특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기원전 4세기 로마인들은 다시 도시를 짓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북쪽의 갈리아족한테 로마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브레노스가 이끄는 갈리아족은 로마를 손에 넣자마자 약탈을 벌였고 로마는 기원전 387년 폐허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인들은 주저하지 않았고 갈리아족이 물러가자 로마인들은 다시 도시를 건설하고 정치 제도를 바꾸어 나갔습니다. 로마는 이때의 굴욕을 잊지 않았고 350년 카이사르는 갈리아를 점령했습니다. 다음번에는 돌려라 시간 나침반 고대 이집트 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굴개굴.